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거죠? 좀 전 시간에 뭘 했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시험에 공통된 방법. 반복은 마지막이었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80%만 공부하라 그랬죠? 그 80%에서 제외되는 20%는 뭐였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학습이 안돼 있는 거죠, 지금. 쉬는 시간에 복습을 안 했던 거요. 수업 시간에 계속 복습을 안 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요. 아, 저렇게 공부해야 돼. 이게 몸에 체득이 돼 있어야 돼요. 학습 방법이.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실천할 때그 방법대로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도 낮은 거. 난이도 높은 건 버리라 그랬죠. 이게 체득이 돼 있어야 그게 실천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눈다면, 직접 자기가 몸소 해서 하는 게 직접 경험이죠. 누군가에게 듣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거나 해서 배운 거는 간접 경험이라죠. 간접 경험일지라도 직접 경험에 버금갈 만큼의 습득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짧은 내용 안에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이 얻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얻기에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라도 직접 경험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란 얘기예요. 받아들일 때.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칸트인가요? 독일의 철학자인 그 칸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동네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칸트가. 근데 템즈강을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도 템즈강을 갔다 온 사람보다 더잘 설명을 했대요.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간접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보다도 더잘 설명을 했을 정도니까. 독서도 굉장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왔지만 계속 공부를 한 것처럼 익숙해지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80%만 학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늘 주의 있게 보시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부터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려면 뭘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뭘 위주로? 민개공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로 복습을 해야 되는 거는 민개공. 그 중에서도 민법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론이고요. 그다음에 공법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걸 일단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민법이 많이 걸리는가 보다. 3일. 결혼 이틀, 공법 하루.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강의하는 저를 앞에 두고도 개 같은 이론이라 그래요. 그만큼 어떤 사람은 이 결혼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강약을 달리 좀 해둘 필요가 있죠. 원칙은 3, 2, 1로 되어 있지만 가감 조정을 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 두시고요. 그게 한 5, 6월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짧아지면은 좀 2차를 좀더 일찍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그몇 시간 몇 시간 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자, 여러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학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법자가 다 붙어 있죠. 법자가 붙어 있는 과목들은 우리나라의 법 규정을 묻는 겁니다. 법 규정에 맞으면 O, 틀리면 X. 아주 간단해요. 법 규정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학은 법 규정을 묻는 게 아니죠. 이론을 묻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제도도 출제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제도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도가 아주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정도입니다. 그런 학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론. 근데 이제 부자를 쓰고 제가 동그라미 치면 이게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부동산학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은 부동산학은 도시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고대 도시, 중세 도시 이런 도시가 아니고요. 산업화 이후의 도시를 말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산업혁명이 뭔가요? 산업혁명이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공업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어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죠. 그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중세나 고대 도시와는 이제 차원이 다른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집, 주택. 주택 문제가 생기죠. 그 집을 지을 땅도 부족하고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상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그런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되고요. 그런 문제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죠. 식량 조달해야 되죠. 배설을 해야 되죠.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전염병, 위생, 보건, 의료, 교통, 환경, 교육.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건축학, 토목학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살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옛날에는 이제 구분 소유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각 호별로 구분된, 나누어진 그걸 이제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측면에도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걸 허용하는 법 제도.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가치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각종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들이 과거에 뭐 경제학도 있고 법학도 있고 또 무슨 뭐 토목 건축학, 의학 이런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있죠. 그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 분야의 지식이 다 총동원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학도 아니고 경제학도 아니고 또 토목 건축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학문이 돼버린 거죠. 그 새로운 형태의 학문을 그냥 부동산학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얘는 짬뽕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 짬뽕학. 여러 분야의 지식이 다 총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인데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더 짧겠죠.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게 1900몇 년대였어요. 1960년대, 70년대. 60년대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계, 2차 경제개발 5개년계에 하면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그때부터 몰려든 거예요. 60년대 후반. 그 70년대 초반. 그 저기 뭐냐, 전태일 분신했는 청계천 피복노조. 1970년인가? 72년인가? 막 했던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때 막 시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몰려든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게 그때 당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이렇게 계획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청계천에 그 막 판자촌 있고 이런 곳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1970년대 도시 계획.
그러면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도시의 역사입니다. 도시의 역사. 부동산학과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강남대 부동산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죠. 이제 용인에 있는 강남대 부동산. 그게 한 4, 5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동산학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도시는 이제 산업화 이후의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학은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식이 다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학을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 종합과학이다. 여기서 이 종합이 뭔 뜻이겠어요? 짬뽕이죠. 짬뽕. 근데 시험에는 짬뽕으로 안 나오고 종합이라고 나오죠. 종합. 종합과학이다. 자, 근데 여기서 과학이라는 말을 쓰죠. 이 과학이라는 말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지구과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과정 이후로는 과학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혹시 인문계인가요? 자연계인가요? 인문계요? 인문계에서도 무슨 과학 하지 않던가요? 사회과학 뭐 이렇게. 안 들어보셨어요? 사회과학. 들어보셨죠? 그게 과학이라는 게 대학교 이후 과정은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어떤 법칙성 있는 거, 규칙성 있는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은 다 과학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해요? 적게 사려고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적게 사려고 하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규칙이 보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려는 양이 줄어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려는 양이 많아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반복할 거예요. 반비례라고 그래요. 반비례.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이 것을 경제학자들은 수요법칙이라 그래요. 수요법칙. 수요법칙. 법칙이라는 법칙. 그러니까 중력법칙이 뭐예요? 중력법칙. 중력법칙. 물체를 던지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현상에서의 법칙이잖아요. 중력법칙. 근데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 사려고 하는 양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려는 양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법칙이 아니고 사회현상에서의 법칙이라는 거죠. 수요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규칙성, 법칙성을 사회현상에서 다루면은 그거는 사회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연현상에서 다루면은 자연과학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과학이에요. 이제 대학교 이후에서 말하는 과학은. 그러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다루는 걸까요? 사회현상을 다루는 걸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회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종합과학이면서 사회과학이다. 그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학이 왜 등장했다 그랬죠?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랬죠. 토지 문제, 도시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을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응용. 응용과학에 대응하는 말을 순수과학이라고 해요. 순수.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 탐구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통계학,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은 아닌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을 응용과학이라고 하고요. 그 학문 탐구 자체가 목적인 것을 순수과학 또는 기초과학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초과학 이런 것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여기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과학이라고 하고요. 그럼 법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법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학. 설마 이걸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사회과학인데 이게 응용과학일까요?
순수과학일까요? 응용과학이요. 이것도 법적 분쟁이죠.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타당하게 해결하는가. 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요. 그게 법학이에요. 또 경제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죠. 석유든 나무든 고무든 이런 천연자원, 이런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는 자원은 함부로 쓸 수는 없죠. 가능한 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렇게 해서 유통시켜서 배분하느냐, 한정된 자원,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경제학도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학도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특별히 얘는 종합과학이에요. 여러 가지 학문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요. 다음 이제 개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개론.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인데 역사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만 하는 거예요. 개론이라는 학문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 그 학문 중에서도 부동산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을 개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개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학문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요? 예, 개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축학 개론. 그거 안 나오나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 개론자가 다 붙어 있죠. 근데 그 개론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건축학 개론은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영화는 봤지만. 근데 이 부동산학 개론을 제가 아니까 건축학 개론에 어떤 것이 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건축사가 있을 것이다. 건축의 역사. 동양 건축, 서양 건축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구조역학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구조역학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이 기둥에 철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어느 정도 더 넓어지게 되면은 보가 얼마 정도 더 튼튼해야 된다. 이게 기둥과 기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보가 더 튼튼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구조역학이에요. 다음에 설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 자재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것이고, 이런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는 게 개론일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학 개론도 부동산학과 관련된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별의별 내용이. 그래서 개같은 이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잡다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분야와 저 분야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죠. 관련이 없습니다. 건축사하고 구조역학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약간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중1 과정의 고 수학 내용을 모르면 중2 과정의 수학 내용을 줄줄이 알사탕으로 몰라요. 근데 요거 몰라도 다음 거 모르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또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크게 관련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별의별 분야의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개론이라고 합니다. 그 개론에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총론이 있고요. 하나는 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감정평가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 여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여기 서른한 문제에서 서른두 문제.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이때는. 왜냐하면 이제 각 파트별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총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강론회나 감정평가론에서 수요 공급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요 수요 공급은 단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장론은 뭐 곁다리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파트만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 하고요. 금융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서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은 이제 따로 3편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다섯 개 파트입니다. 요 다섯 개 파트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관문이 수요 공급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총론입니다. 오늘은 총론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요 공급 정책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감정평가로는 한 1.5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첫 주는 항상 요 총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3, 4월 중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는 5, 6월 되면은 첫 주에 벌써 바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수요 공급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걸 한 주 다 사용합니다. 보통 한 주에 다섯 문제 분량을 나가야 돼요. 진도를 한 주에 다섯 문제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보통 8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40문제 진도를 나가죠. 바로 40. 그래서 한 주에 총론을 나가기에는 좀 이렇게 좀 진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여기 조금은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부동산 학계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총론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업할 때 맨 왼쪽에다가 이게 이제 그날 수업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총론에 이제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자, 이렇게 주제를 적습니다. 요 총론의 주제죠. 이렇게 적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보려면 이게 목차에 있거든요. 원래 목차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중에 중요도의 강약을 파악하시라고요. 요 두 주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아요. 원래도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특성 요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요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고요. 분량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으면 패스해야 되죠.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하고요. 이거는 종류하고 뜻만 파악하세요. 종류와 뜻 이거 파악,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어려운 거니까요.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파생현상이 난이도가 높아요. 파생현상. 그래서 이 파생현상은 난이도 높으니까 이거는 따로 하지 마시고요. 파생현상은 난이도가 높다. 따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할 때만 하시면 돼요. 보면 보는 만큼 손해요. 파생현상은 따로 보지 마세요. 보는 만큼 손해고요. 딱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만 보세요.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정말.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이제 조는 거죠. 여기 이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 이제 조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애들도 강의를 했었는데 조는 애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전교에서 손 꼽는 애들. 거의 다 아니까. 수업 내용을 거의 다 아니까 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 모르는 애들. 몰라서 조는 거죠. 그러니까 90%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90% 이상 아는 애도 졸고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90%는 몰라도 10% 정도는 그래도 들으면은 알아먹을 거다. 예, 그 알아먹는 10%를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부터 10분간 예,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 전교에서 성과 없는 애들도 네가 모르는 10%가 있잖냐. 그 네가 모르는 10%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아냐. 그 네가 모르는 10%를 알기 위해서 50분 내내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결국은 모두 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걸 듣고 조금 이제 알아듣는 거를 점점 비중을 올려가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그 나머지 모자라는 10%를 채워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부동산 속성은 10분의 0입니다. 10분의 0.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서 제가 수업할 때 그래도 올해는 좀 너무 출제가 안 되니까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신경 쓰세요 했더니 올해도 출제가 안 돼서 11분의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 10분의 0뭐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죠, 사실은.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얘는 난이도도 높으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그럼 결국은 총론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씀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요거 종류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류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번에 말씀 안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매번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 1, 2월, 3, 4월, 5, 6월 중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이 뭐예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지 뭐야? 뭐 그러죠. 근데 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하는 거를 이제 꼭 거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과 저 사람이 말하는 부동산이 서로 다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부동산이라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게 와이프하고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맞벌이 할때 저는 이제 학원이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주로 아침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늦게 나가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날따라 제가 하여튼 설거지를 안 하고 나갔거든요. 설거지 뭐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일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기는. 일찍 들어와서 저한테 막 따지듯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자기가 다 했대요. 내가 해야 될걸 자기가 다 했대. 그게 무슨 산더미냐 그랬더니만 막 기겁을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산더미가 아니고 뭐냐고. 제가 봤을 때는 싱크대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싱크대 밑에 이렇게 약간 있었는데 앞으로 산더미라고 하려면은 싱크대 위로 올라와야 산더미다. 사람마다 이 산더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지웠는데 부동산학은 짬뽕 학문이라 그랬죠. 종합 학문. 그러니까 이 종합 학문이어서 부동산 개념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종합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부동산 활동이라고 말하면 이제 거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여러 부동산 활동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 활동을 할때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집을 이제 구해서 오셨잖아요. 자, 집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 거예요? 초점을 맞출 때 주변 환경, 쾌적성 또는 학군 이런 것만 괜찮으면 무조건 사나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좀더 있지 않느냐? 또 관리비나 비용 같은 거, 뭐 교통비 또는 뭐 이런 비용들
임대료라는가 뭐 월세 전세 같으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안 보나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내부 구조도 봐야 되겠죠. 내부 구조나 내부 상태 이런 거는 물리적인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이라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사야 될것 되겠죠. 또 가격이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수익이 어떻고 이런 거는 경제적인 측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뭐 비용이라는 측면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괜찮으면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계약서 쓰나요? 계약서 쓸때또뭘또 확인하고 써야 돼요? 등기부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중개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해주던데요. 막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줘도 그걸 확인은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등기부 확인하는 건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니면은 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하고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종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집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래 활동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짬뽕이라고 그랬고, 여러 분야의 지식이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토목, 건축, 무슨 주변 환경, 위치, 공간, 뭐 자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기술적인 측면이라 그래요. 또는 물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은 가치, 가격, 수익, 비용,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그냥 경제적 측면이라 그래요. 또 권리 관계가 어떠하다. 이런 법적인 측면을 또 얘기를 해요. 또는 제도적인 측면, 법 제도적인 측면. 그래서 이런 짬뽕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법적인 측면,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 하나는 기술, 물리적인 측면.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도 그세 가지 측면에서 봐요. 법 제도적 개념이 있고요.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이걸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그래요. 3대 측면. 3대 측면.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그럼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을 볼 때는 뭐를 보는가 하면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에 규정된 걸 말해요. 법에 규정된 거. 법에 규정된 건데, 그 많은 법들을 배우실 거예요. 어제 공법 배우셨죠? 어제 공법 배우셨는데, 공법이라는 법이 있던가요?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이 법률명이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은 있지만 공법이라는 이 법률명은 없어요.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법의 분류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중간자적인 법도 있어요. 공법의 내용과 사법의 내용이 모두 섞여 있는 그런 법도 있어요. 이제 중간적인 법이 있는데, 사회법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법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배우신 공법은 공법이 천 몇백 가지인가 있다 그래요. 2천 몇백 가지인가요? 2천 몇백 가지인가? 그 공법 중에서도 부동산 공법은 백 몇십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그 많은 공법 중에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많은 법들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 백 몇십 가지? 200 몇십 가지? 뭐 그 중에서도 여섯 개 배우죠. 그 중에서도 여섯 개 배우잖아요. 부동산 공법 많은 것 중에서도 여섯 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도시 개발법, 도시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공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필요한 법으로 돼 있구나. 그 여섯 개 법이 정말 필요한 법으로 돼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공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배우시는 민법. 요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법들에 규정된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법적 개념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뭔가 하면은 민법이에요. 많은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 민법입니다. 법학과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법학개론을 배우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민법을 제일 먼저 배워요. 다른 법의 기초가 돼요. 그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요. 토지와 건물이 아니에요. 민법에 뭐라고 정해놨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민법에. 근데 민법에 규정된 그 법을 부동산 학자들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분류를 해요. 민법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없어요. 민법에서는 그냥 민법 99조 1항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부동산 학자들이 이제 다른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민법에 규정된 걸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럼 민법 말고 다른 법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법들의 민법상 부동산처럼 비슷한 물건들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협의 광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는 기타 법이 있다는 얘기, 기타 법. 다른 법이. 다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포함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데 그 다른 뭔가가 준부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이란 말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 있어요.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 있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 말고도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착물, 그 다음에 하나는 준부동산. 자,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게. 자, 지금 혹시라도 지금까지 부동산은 토지 및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지. 토지 및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그럼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착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뭔가가 붙어 있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땅이 있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 건물이 대표적이겠죠. 그럼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도 붙어 있을까요? 나무, 예, 식물.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 그런 것들은 다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예, 그 건물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를, 그거를 수목이라 그래요.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나무라고 하면 이런 거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를 수목. 그러니까 수목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에요. 담장. 담장도 땅에 붙어 있죠. 그것도 뭐예요? 정착물이에요. 교량. 다리. 교량. 다리라고 안 하고 교량이라 그래요. 교량. 그리고 정착물이에요.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땅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정착물이에요. 그러면은 정착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가로수 보면서, 가로수가 뭐란 얘기예요? 정착물이란 얘기고, 정착물은 뭐라고요?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배운 이상 가로수를 보고 저게 뭐다 그래야 돼요? 부동산이다 그래야 된다고요. 가로수를 보고. 그래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로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부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남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교량을 보고 뭐라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에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정해놓기를 토지와 건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정착물도 다 뭐라고요? 부동산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제. 자, 그게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기 광해 부동산은 뭐를 더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을 더하는 거죠. 준부동산이란 얘기는 민법상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민법상 부동산이란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이런 말 쓰잖아요. 준공무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준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준공무원 하면 공무원은 아닌 거죠. 공무원은 아닌데 그 대우를 공무원인 것처럼 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준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공사, 공기업, 공단, 공사, 공단 이런 직원들이 준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 할까요? 함부로 자르지 않아요. 공사, 공기업의 직원들. 그러니까 요즘 뭐 최근에 말이 많았잖아요. 공기업의 그 뭐 인맥으로 들어가가지고 정규직으로 하는 건데 정식 채용하지 않고 이거 문제 있다고. 신분은 거의 공무원에 비슷한데 채용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절대 공무원은 그렇게 뽑지 않거든요. 정식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시험 봐서 이렇게 이 채용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무원들 함부로 안 자르는 것처럼 준 공무원들도 함부로 안 잘라요. 이 공사 공기업의 직원들은. 자, 그럼 대우는 그렇게 하고요. 처벌도 그렇게 엄해요. 공무원들이 업무의 편의를 봐주면서 돈 받고 이렇게 편의 봐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죄예요? 뇌물죄잖아요. 뇌물죄. 예, 근데 그거는 일반 민간 기업의 직원이 거래하는 다른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돈 받는 거, 요거는 뇌물죄가 아니에요. 행동은 똑같아요. 돈 받고 이렇게 편의 봐준 거는 행동은 똑같은데 일반 기업체에서의 요런 행위는 배임수재죄라 그래요. 자신의 임무를 배신해서 수재, 재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죄하고 행동이 어때요? 행동이 똑같아요. 근데 배임수재죄가 처벌이 굉장히 더 약해요. 뇌물죄가 처벌이 훨씬 더 세요.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잘못했을 때 처벌도 세게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기업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업무 편의 봐주면서 이렇게 돈 받는 게 뇌물죄와 똑같이 처벌해요.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에 처벌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준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점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느냐? 자, 요거 이제 민법과 공시법에서 더 자세히 하는데 결론에서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시간에 나오니까. 자, 이런 단어를 앞으로 들어보실 거예요. 공시방법이요. 공시라는 게 바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알려주는가 하면은 주인이 누군지, 저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이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의 경우는 뭘 떼봐야 알 수 있어요? 등기부를 떼봐야 알 수 있죠. 맞나요? 요것을 공시 방법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그 주인이 누군지, 압류가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떼봐야 된다?
등기부를 떼봐야 돼. 등기부. 자, 근데 동산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쓰고 계시는 노트, 볼펜. 저 여러분 거 맞나요? 여러분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 건지 아닌지. 이건 동산이잖아요. 이거 등기부 떼봐야 돼요. 영수증? 상고서 영수증. 그럼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그런 물품들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건지 그걸 뭐 예를 들어 이름표를 확인한다거나 다 이름표 써놔야 돼요. 다 영수증 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잖아요. 뭘 보고 알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그 상태 보고 아는 거죠. 그거를 시험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시험에서는 점유라 그래요. 점유. 그걸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쓰고 있는 볼펜이 참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점유 상태를 저한테 이전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불을 했죠. 그럼 제가 뭘한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맞나요? 그 동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저 사람 거겠네 하고 갖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거라고 추정을 하고서 돈을 주고 점유 상태를 이전받으면 제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시 방법이 점유예요, 점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고요? 등기예요, 등기. 동산은 점유예요. 됐나요? 그런데 자, 제 주머니에 키가 있거든요. 제차 키가. 키가 있는데 제가 차를 몰고 나왔어요. 기름도 넣고요. 세차도 하고. 그리고 늘 타고 다니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키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 차를 제가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갖고 있는 상태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차가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돈줄 테니까 팔래요. 그래서 뭐 돈만 많이 좀 팔게. 자, 돈 받고 키 주고 자동차 넘겨줬어요. 점유 상태를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판 걸까요? 자동차 분명히 동산이잖아요. 자동차 동산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산이고 제가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건 아닌가요? 동산이고 점유하고 있으면 제거 아니에요? 동산이고 여러분들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라고 제가 추정하잖아요. 자동차는 점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 가지고 제 거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동산과는 달리. 그거는 사실은 제 와이프 건데 제가 점유하고 이제 몰고 다닐 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전하려면은 돈 받고 점유 상태만 넘길 것이 아니고 등록 원부의 소유권자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겨야 돼요. 사는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인감증명도 필요하고 다 서류가 필요한 거죠.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그 집을 판다고 할때 점유 상태만 이전하고 돈만 받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등기부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자동차하고 비슷하죠?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도 그런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적 장부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나 또는 등록 원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런 물건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따 집에 가실 때 자동차를 타면은 아, 준부동산 타고 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재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채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12월 달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 4 계속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리는 거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리는데 지금 가지 세 개를 그렸어요. 먼저 사실은 부동산 개념의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개념의 가지? 법적 개념의 가지. 하나는 경제적 개념의 가지. 또 하나는 기술적 개념의 가지예요. 여기에 잔가지가 나와 있죠. 협의, 광의 하고 있죠. 그 협의의 부동산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가지 그리듯이 하고 나중에 이제 잎사귀 그려 넣는다 생각하시라고요. 나중에 잎사귀 그려 넣는다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이쪽은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그냥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있는데 법적 개념은 협의 광의로 나눠지는구나. 협의는 어디까지고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고 광의 부동산은 준 부동산까지 끝.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읽으실 때 요거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로 읽고 이 커다란 스케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나중에 또 채워넣으면 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읽더라도 요거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이 있죠. 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잔가지가 없어요. 잔가지가 없이 바로 잎사귀 다 그려요. 오늘 잎사귀 다 그려요. 앞으로도 여기서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뭐만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 개념만 여기에 대해서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좀 쉬고 가겠습니다.